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하케이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올 들어서 이제 상반기 정도 지나는 구간에서 이미 지난해 거래 대금의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거래가 있었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70%를 넘겼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 안에서 시장도 꽤 많이 올랐고요. 시장에 새롭게 뛰어든 분들이 많은 지금 상황에 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기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오늘 모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예. 많이 소장님 목소리를 듣고 방송을 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예. 만나니까 또 더 좋으네요. 중저음의 예. 목소리 매력적이십니다. 하필 예.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이번 주에 예. 또 장마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증시 풍향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맑은 날이 계속 지속되다 네. 보면 비 오는 날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증시라는 게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비 오는 얘기,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맑은 날만 계속 되면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땅도 쩍쩍 벌어지고 예. 오히려 이 방송을 되니까. 보실 이유가 없죠. 네.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맞아요. 되니까. 예. 근데 비가 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짚어내는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와 예. 함께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들어볼 텐데 일단은 예. 큰 틀에서 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이전까지는 저희가 개인만 사는 장이 어디까지 가겠어라는 그렇죠. 일종의 패배의식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그게 좀 희미해졌어요. 예. 개인들의 이제 사는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개인만 매수하는 구간에서 시장은 V자 반등을 이루었고요. 사실 개별 종목에만 집중됐었던 개인들의 종목 선택도 이번에는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좀 달랐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오를 때 개인이 팔고 있고 또 떨어지면 사는 요 패턴도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한 소장님 개인적인 소회랄까요? 개인 투자자들. 제가 이제 증권 시장에 20년 넘게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현명해지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라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네. 그다음에 뛰는 종목들의 뒤따라 가시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죠. 하는, 예,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오는 상황에서 3월 중순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었죠. 네, 네. 예, 그러면서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선택도 탁월했다. 물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인버스라든지 원유에 투자하셔서 배 아프신 분들도 맞아요. 일부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있었고, 네. 뭐 그런 투자자분들은 항상 뭐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류가 뭐냐 예 그렇죠. 주류가 대부분의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라든지 나름대로 소위 우량주 중심의 V자 반등을 좀 나타냈었다라는 것들이죠. 개별 종목이 먼저 오른 게 아니라 우량주가 오르고 지금은 이제 뒤늦게 개별주들이 움직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우량주로 해서 2200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조금 힘이 조금 딸린다 이런 느낌들을 좀 속된 말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개인들의 힘이 딸린다. 예, 왜냐하면 그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는 책에 도프마이어가 쓴 책을 보게 된다면 네, 네. 열심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객의 탁금을 40조를 유지를 하면서 주식들을 사들여 가고는 있습니다. 50조 이달 초엔 또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40조에서 50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2200을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지수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를 할 때 비행기가 빵 떠줄 때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게 그 힘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똑같은 동일한 힘이라면 더 2300, 2400 올라가줘야 되지만 여기서 더 올리려면 예, 2200이 조금 이제 한다라는 거죠. 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들이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은 네. 조금 뒷받침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러게요.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요즘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개인들이 많이 변했다. 이전과는 네. 다르게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따라오고 있고 개인이 앞서가면서 정말 성공적인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갑자기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채널 K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뭐 제가 이제 농담삼아 말씀 좀 드리는 게 요즘 뭐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매체가 좀 많아졌어요. 네, 매체가 많아졌는데 과거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채널이 없었어요. 몇몇 채널. 그러니까 채널의 옥석 가리기가 안 됐었죠. 그렇죠. 지금도 물론 채널 중에 이제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채널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책을 들고 이렇게 말처럼 쉬우면 말처럼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에 정말 좋은 채널들이 많았고 그리고 요즘 또 사람들을 만나 보면 투자자분들 성향도 변해 있어요. 여기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계층들을 보면 40대 이상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요즘 하셨죠. 요즘 많이 젊어졌죠. 그렇지만 요즘은 젊으신 분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 주식 투자했던 선배들의 안 좋은 모습들을 익히 알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부모로부터 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든지 자신의 직장 뭐 상사가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것들을 보고 주위에 돈 벌었다는 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을 만나게 된다라면 철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이런 채널들도 보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경제 교육 수준이 과거보다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냈으면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렇죠. 속된 말로. 제약바이오로 갔으면 거의 더블 이상 났을 텐데 하지만 삼성전자를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래도 은행 수익률보다는 낮겠거니. 실패 확률을 낮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조금 비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맑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보다는 행운이 좌지우지했었던 시기이다. 이번 구간에. 그렇죠. 이번 구간은 어떠한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수익률 격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수익률을 봤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서부터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종목들이 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벌써 당장 10% 이상, 20% 그렇죠. 이상 손해를 봤죠.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8조에 불과한데 시총은 벌써 한 20조까지 올랐다라면 거품이 꼈다라는 그걸 구분 못하시면 뒤늦게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제는 실력에 따라서 지금은 운이었지만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는 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칙, 리스크 관리라든지 분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거고 사실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힘은 이제는 조금 딸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수 측면에서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거를 보려면 역시 또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여력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환율이 달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간밤에는 보니까 94포인트대까지 인덱스 기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사실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외국인 수급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환율단을 보고 있는데 환율단이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달러 대비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로화 대비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 통화 대비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체력으로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요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일한 사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지금 인식들이 별로 안 좋죠. 각종 뭐 펀드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니 수익률이 좋더라.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환매가 거대 대규모 발생하고 있고 나오니까.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 직접 투자하기 이전에는 간접 투자를 했죠. 베트남 펀드라든지 중국 펀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사기 위해서는 신흥국 펀드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신흥국으로 묶여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 답 없죠. 그렇죠. 브라질 답 없죠.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이 여력이 지금 없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돈을 꽉 쥐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방식은 다소 우리가 과거에 너무 조금 얽매여 있는 생각이다. 지금의 시장의 글로벌 상황들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여력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얼마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네. 개인들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국면이고 예. 기관 외국인의 힘이 있어야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여력이 없다. 예. 뭐 환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그렇죠. 갖고 예.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제한된 그 지수 안에서 어떻게 종목들을 운용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야 내가 이제는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온다고 맞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예.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사실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 지금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투자의 기본이랄까요? 좀 예. 짚어서 이야기해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뭐 그 일부 투자자분들은 은행 수익률보다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들어오시는 네, 분들도 네. 계세요. 워낙 낮으니까. 하지만 저축과 투자는 다릅니다. 저축만 생각하시고 그냥 증권주를 사서 뭐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라가겠지. 뭐 자동차는 뒤늦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조선주를 사셨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포스코라든지 철강 화학을 네. 사셨으면 재미를 절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 다시 또 올라갈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그런 주식들이 익숙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단순하게 덥석 샀다가는 수익률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 대신 카카오가 20만 원대부터 뭐 다양한 매체에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 그런 게 결국 남았죠. 38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축과 투자는 다르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넣어놓으면 됐지만 투자는 넣어놓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죠. 결국 내가 손절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네. 근데 그 말은 참 쉽게 들려요. 그냥 말에 올라타면 될 줄 아는데 혹시 주사님 말 탈 줄 아세요? 저 안 탑니다만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달리는 그러니까요. 말에 어떻게 타나요? 그런데 말에 올라타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타야 맞아요. 돼요. 결국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산다, 테마주를 따라 산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 전문가라는 게 뭐냐? 말을 다룰 줄 알고 여차하면 내가 손절매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움증권에서 좋은 팁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의 투자 팁. 그걸 의외로 사람들이 활용을 잘 안 하세요. 네, 네. 키움증권에서 모의 투자 팁을 제공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3개월 네.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 단위를 정하셔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이 안 되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뒤로 물러나시고 한두 달 물러나서 모의 투자를 키움증권 동일한 외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보고 손절매 해보고 분산 투자도 해보고 포트폴리오도 짜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다음에 되고 나면 그대로 계좌를 옮겨서 실전으로 가면 프로그램 동일한 프로그램이죠. 네, 동일한 네, 방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왜 키움증권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겠어요. 맞아요. 많이들 예. 활용 좀 하시라고 해놓은 그렇죠. 건데. 그리고 또 키움증권의 좋은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예약 주문을 여러분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직장인 주식 투자라는 제 저서도 썼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이 방송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야 회의하자 라고 부장님이 부르시면 네. 여러분들 못하시잖아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런 것들을 어떡하냐? 키움증권에서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예약을 걸어놓는 거죠. 야 여기서 10% 올라가면 판다. 여기서 3% 떨어지면 판다. 예약 주문 걸어놓으시면 부장님이 회의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뛰쳐가셔서 회의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일 열심히 하시고 키움증권이 거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물론 네, 뭐 네.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팁 같은 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콜센터 전화하세요. 맞아요. 네. 콜센터 분들한테 전화드리면 정말 친절하게 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키움증권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정말 수많은 인력들이 그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종목 찍어주는 유튜버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쉽게 많은데 먹으려고 예. 하는 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가 로또를 한 번은 살다 보면 맞을 수는 있겠죠. 네. 두 번은 없습니다. 두 번은 뭐. 그러니까 네. 종목을 찍어준다라는 것은 한 번은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종목이기 때문에 한 두어 번은 맞을 수 있지만 그 뒤로부터는 없다라는 것들을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네. 여러분들이
잘 팁을 활용하십사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정확한 기준만 있다면 예약 매매 정말 걸어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도 짚어주려고. 정말 투자라는 건 사실 네. 이제 남아있는 현금으로 이자율 많이 낮은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묻어놓고 뭐 그냥 보지 하고 이제 주식을 사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하셔서 모의 투자에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그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뭐 포스코, 또 화학, 뭐 건설, 뭐 자동차.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 중후장대 산업 그렇죠.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최근 며칠간은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했습니다. 했죠. 예. 그럼에도 소장님 뉘앙스는 이건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어떤 시각이신 건지 정리 좀 주식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EPS, 주당 순이익과 PER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면 PER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네. 우리가 유동성 힘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PER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수준도 지금 설명이 네, 가능하죠. 네, 네. 근데 이 PER이 항상 높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봄 같은 경우 그랬죠. 여름쯤 되면 EPS가 다시 터날 거야. 3분기 되면. 하지만 네.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EPS가 현재 못 올라오고 있죠. 맞아요. 따라서 EPS가 올라오는 종목과 EPS가 못 올라오는 업종 이런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 결국 중장대 산업은 현재 EPS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언택트라고 소위 불리우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EPS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그렇다면 PER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윌리엄 오닐이 성장주 투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EPS가 올라가게 되면 PER은 따라온다. 그것을 원칙으로 삼은다면 언택이냐 중후장대 안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번은 올라주지 않을까. 키맞추기 있지 않을까. 키맞추기 않을까. 그거는 단순하게 유동성이고요. 감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감을 따먹어야지 썩은 감이 내 입에 떨어질 가능률도 분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드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EPS가 증가하는 기업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네네.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소비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보면 EPS가 분명 증가하고 있죠. 네. 한샘도 이번에 언니 서프라이즈가 나왔듯이 그렇죠. 그런 쪽들로 포커스를 맞추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내고 있는 그렇죠. 것들을 봐라라는 이야기이신데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건 그게 좋다는 건 알겠고 네.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예.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건 알겠으나 주가가 너무 먼저 간 건 아닌가 네. 지금도 과연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뭐 이건 정답도 없습니다만. 정답도 없고 매번 하는 질문이죠. 네. 한 달 전에도 그런 질문이 그렇죠. 분명 있었고 두 달 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뀝니다. 그 실력이라는 건 뭐다? 손절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내가 카카오를 32만 원에 살 것인가 말 네, 것인가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엊그제 나온 책의 그 판매 그게 부자가 되신 분들은 실천을 했다라는 그런 그 제 판매 문구를 봤어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수 주문을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카카오가 앞으로 40만 원 갈지 20만 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맞추려면 점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에 사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가 31만 원, 30만 원 떨어지면 손절할 거야. 보험에 들고 다음번에 또 기회를 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잡으시고 생각하시는 분은 뛰어드세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밤새 머리만 아픕니다. 맞아요. 그런 거 못하실 거라면 차라리 단도직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축이 날 수도 있다. 뜬금없는 얘기죠. 자신 없다면 그죠? 내 그렇죠.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서 공부하고 없다라면, 실전은 의지 못할 예. 거면 그냥 안정적인 거. 네, 아니면 키움 주권에 좋은 펀드들 많습니다. 네. 간접 투자도 좋다라는 거. 간접 맞아요.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내가 시간이 없고 여력이 안 되면 간접 투자 수익률에 맞추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0% 30% 낼 거야라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욕심입니다.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성향을 확인했으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오늘 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그거였던 것 같고 뭐 구체적인 업종 전략에 대해서는 일단 뭐 원론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좋아지는 것들 위주로 보지 좋지 않은 게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건 좀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오늘 또 마지막 기억에 남는 건 모의 투자 많이 활용해보자 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재 소장 모시고 저희 이제 실질적인 투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주 뵙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